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해외 취업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2005년에 영국으로 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2006년에 로얄 더치 쉘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에 인턴을 했고, 2007년에 정식 입사를 해서 2011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해외 취업 관련 정보가 별로 없어서 뭐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너 같으면 외국인을 뽑아주겠냐? 뭐 경력도 없고, 뭐 대학 그 영국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영어 네이티브도 아닌데, 너 같으면 왜 굳이 한국 사람을 뽑겠냐? 입장을 바꿔서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오면 뽑아주겠냐는 등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해외 취업 관련해서 A to Z까지 정말 한 10개의 포스팅을 썼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 도움을 받으시고 해외 취업을 성공하신 분도 있었고, 저도 실제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K무브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청년들 해외 취업을 도와주려고 매칭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상당수가 서비스직, 막 최저임금 받고 오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취업이라는 게뭐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해외 취업은 뭐더 말할 것도 없죠. 100%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해외 취업에도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해외 취업도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토종 기준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지사를 해외 지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데 해외 지사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계 회사를 일단 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몇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어플라이를 해서 해외 지사로 옮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해외 지사가 없는 회사들도 있고, 최소 뭐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해외 지사를 보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할때 충분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회사에 해외 지사를 나가는 거는 별로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장소만 해외이지, 결국 한국 사람들끼리 일하면서 한국적인 문화를 막 그대로 막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좀더 타겟으로 해보면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아직 경력이 없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외의 대기업들도 그레이주에잇 프로그램이라는 공채가 있어요. 글로벌 회사에 뭐 미국 지사 또는 뭐 영국 지사, 호주 지사 이런데 그레이주에잇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해서 되는 경우를 아주 소수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뭐 흔치는 않지만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해외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게 MBA. MBA는 사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커리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기 위해서 첫 학기 내내 어플라이를 하고, 1학기 인턴을 이제 잘하면 거기서 잡 오퍼를 받아서 2년 마쳤을 때뭐 바로 이제 정규직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비자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이게 비자를,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충분히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인턴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턴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미 이력서가 아주 화려해야 인턴도 겨우 되는데, 인턴을 잘하면 정규직 오퍼를 받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턴의 뭐 70%가 다 낙하산이다라는
썰이 있는데 해외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결국은 다 인맥으로 아름아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해외 현지에서 최대한 체류를 하면서 인맥도 쌓고 현지의 어떤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죠. 학교의 그런 취업 상담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제 채용 그 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채용 박람회 같은 것도 다니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직으로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분야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직일수록 이거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경력이 있고 또는 이제 해외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이 있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일일수록 기회가 많아요. 홍보, 뭐 마케팅, 인사 이런 거는 해외에서도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무슨 비행기에 특정한 부품 전문가다 이런 일일수록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수요가 많아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데는 다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거든요. 일반적인 뭐 인사 업무를 했다, 회계 업무를 했다 그래도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느 나라냐, 그 나라의 지금 취업 상황이 어떠냐, 비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업률이 높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데 그 시장을 파고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취업률이 100%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즘에 일본으로 취업하러 많이 가잖아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 잡의 퀄리티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거는 정말 한국에서보다 한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언어 능력이죠. 현지인들하고 함께 일을 하려면 그 언어가 돼야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일 필요는 없어요.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수준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알베르토 몬디가 한국 사람들한테 차를 팔았잖아요. 내가 영어로 차를 판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할지 상상이 되시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냐, 뭐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냐, 아니면 뭐 몸을 쓰는 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어요. 네. 저는 현지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해외 취업을 도움 드렸던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 한 명이 취업을 했는데 영국에 와서도 적응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고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똑같은 대접도 못 받고 일하는 것도 막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결국 일 끝나면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고 이게 내가 도대체 해외 취업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일 뭐 잘하고 돈도 잘 벌 수는 있지만 남은 시간에 그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다면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외국 생활이 잘 맞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격 또는 적응력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외 취업은 나이와 상관없을까요? 경력도 없이 공시 준비하다가 어느덧 서른이 가까워지니 조급해지네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 뭘 해도 힘들어요. 외국은 애들이 이미 10대 때부터 온갖 알바를 해서 경력을 쌓아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에는 그런 막 조그만 뭐 회사 같은 데서 인턴을 하고 인맥으로 주로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는 큰 회사, 이제 좋은 회사, 이제 유명한 회사 그런 데서 인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자기의 이력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좋은 회사를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는 힘들죠. 근데 문제는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가면 취업 비자 스폰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서 정말 뭐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결국은 방법은 다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천차만별인 거죠. 일이라는 게 정말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해외 취업 또한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의 고연봉을 받고 싶다 라면 더 힘든 거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 더 쉬울 수도 있고 대신에 뭐 연봉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해외 취업 글을 썼는데 꼭 저한테 찾아와서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검색을 하니까 그래요. 내가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또는 그 현지 언어로 검색을 해서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정보를 접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언어 실력은 기본이고 최대한 현지 언어로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